우리는 몇 개월 동안 아이가 그냥 계속 이렇게 알파벳에만 너무나 집중하고 있다 보니 이게 혹시 어떤 집착으로 갈지 걱정도 또 되시고요. 이제 어머니들은 늘 항상 이렇게 우려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면 좋을까 걱정하시는데, 선생님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요? 우선 우진이 어머니가 나는 너무 자신 없어. 엄마 표현은 난 영어 못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지금 재주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손을 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보니까 아까 뭐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책도 같이 봐주시고. 봐주시고. 끝만 안 떨어지게 영어는 즐거운 외침. 영어는 즐거운 소리. 영어는 엄마랑 함께 하는 즐거운 놀이라는 것만 끈기 있게 해주면서 좋은 DVD, 좋은 책. 내가 말을 못해 걱정 마세요. 요즘 EBS의 영어 교육 프로그램,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시중에 나온 DVD 중에서 엄마가 할수 없는 말들을 조금만 담은 것들 많습니다. 어머, 내 실력을 뛰어넘을까봐 못 가르치겠어요라는 행복한 고민은 미리부터 안 하셔도 돼요. 그때쯤 되면 시중에 정말 다양한 양질의 것이 많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함께 즐겁게 끝까지 가게 해주는 거,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우진이 어머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우진이 얘기를 나중에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방법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살 준현이네 집으로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에드워드, 전화 받게. 야! 내 집도 끝! 야! 하나 뜰게. 익숙한 듯 영어를 주고받는 엄마와 아들. 집안 곳곳엔 생활 속 영어 회화 문장이 붙어 있는데요. 엄마가 이토록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가르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런 과를 다녔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뭐 촬영을 한다던가 그런 게 있었는데, 나갈 때마다 그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은 잘하잖아요. 근데 벌써 공항을 빠져나가면서부터 그 영어를 못한다는 그게 너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그냥 말만이라도 잘하게. Let me tell my last kid. I just eat the 엄마의 한결같은 노력 덕분에 아이들도 영어를 숨쉬듯 자연스럽게 되었는데요. 어느새 엄마 옆으로 와 방금 읽은 책을 영어로 설명해주는 준현이.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길래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위 엄마들이 근데 영어에 그 영재성이 있는 아이거나 제가 따라줬으니까 그렇지, 나도 애가 저렇게 따라주면 해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힘들었죠. 근데 그게 우리 애들은 남자애들에서 교통수단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무슨 차그림만 있거나 뭐 기차 그림이 있거나 오토바이만 나와도 환호성을 지르니까 아 이거다 싶어서 그런 책들만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계속 노래를 틀어주고 같이 하면서 놀았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손가락을 짚고 그 책에 그 나와 있는 그 문장을 읽게 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는 거예요. 어머님 해석을 특별히 해준 건 아니지만 전혀 해석을 애들이 그냥 해주거나 노래를 듣고 그다음 듣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예, 짚어주시는 거죠? 그림을 보면서 그냥 해석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5년간 계속된 엄마표 영어 교육. 아이들은 화성행궁과 민속촌을 다니며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때요? 근데 첫 번째는 말할 때 쑥스러워요. 근데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외국어가 친해져요. 준서도 형처럼 외국인 만나서 얘기해요? 해요. 조금 같이 조금. 같이 다니면서 해요. 조금. 네. 외국인 만나도 무섭지 않죠? 네. The people on the bus. 늘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준현이와 준서. 엄마는 영어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다른 엄마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엄마표가 힘든 건 그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엄마들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다들 수긍은 해요. 그 말이 맞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엄마들이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좀 힘들면, 아, 그냥 오늘 건널까?
그리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넘기면 이틀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틀을 걸리면 3일이 힘들어지고. 처음에 제가 먼저 앞에 나갔어요. 준현아 엄마 따라와? 준현아 엄마 따라와?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얘가 먼저 앞서가 있는 거예요.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하는데 아이가 앞서가 있는데 엄마가 아우 나 힘드니까 너 혼자 하면 안 될까? 이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엄마를 앞지르기 시작한 아이들. 엄마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얘가 영어를 좋아서 즐겨서 하는 건데 문법이 되면 그게 조금 우리나라는 어차피 입시형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그거를 잘 따라줄까 좀 침체기가 있지 않을까 또 거부하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어려워서 We must go and tell 엄마의 우려와는 달리 한껏 흥이 오른 준현이 엄마와의 영어 공부가 즐겁기만 합니다. 엄마랑 영어 공부할 적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원래 했던 것처럼 꼭 그 책을 읽고 스토리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할 걸. 영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하루. 준현이 준석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요. 엄마 영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배 아파라. 어머님들 배 안 아프셨어요? 네. 저만 이런 거예요? 오늘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어머님들이 네. 전부 다 로망이죠 아유. 로망. 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니 근데 준현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선생님 네. 역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액션을 하네요. 준현이도 아까 그랬잖아요. 그 동생도 조금 이러면서 하면서 뭔가 이 바디 랭귀지까지 같이 하면서 영어를 하게 되는 이게 있네요 선생님. 굉장히 액티브하죠. 그 네. 엄마도 아까 한창 흔들어내던 게 저는 그래요. 저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네. 야, 엄마표 영어를 할 때 정말 엄마들은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 선생님이 돼서 어려운 걸 가지고 이걸 해서 얘가 10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즐겨야 되는데 사실 항상 비교하면서 어려운 책을 갖다 내니까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저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가득 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가 끊이질 않아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림이 너무 선명해서 해석을 안 해줘도 될 정도의 영어 그림책. 그러면서 우는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서 I cry 하면 누가 해석을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따라 읽어 I cry가 아니라 I cry, I cry 하는데 금세 익히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놀이와 노래, 노에서 놀로 끝나는 즐거운 엄마표 네. 영어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아무리요, 전 끈기를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뭐 5년? 저분 5년 동안 그냥 따라해 5년 동안 10년 따라해. 아, 해. 그러면 저렇게 효과를 못 봤죠. 저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아, 저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열정. 뜨거운 열정. 와! 엄마랑 신나게 막 흔든 그 열정이 5년간 함께 녹아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아, 그리고 역시 엄마라서 다른 게 아이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까도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그렇죠. 흥미를 가지는 거에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흔히 걸 해야 되는 어느 책이 뭐 좋다. 그러면 그냥 일단 드림이고 어느 책이 어렵고 착한 뭐 수준 높은 거다 하면 그게 아니라 내 아이는 무조건 핑크만 좋아해. 그러면 핑크 공주 옷, 뭐 핑크 이러면 들이대고. 남자애는 공룡을 좋아한다. 그럼 공룡에 대한. 공룡 갖고 들이대고. 예. 좋아하는 거에, 저는 사실 현진이를요, 영어를 처음 가르쳤을 때 너무 애가 막 안 알려들고 저 어머니처럼 똑같았어요. 남들은 에휴 감각이 있겠지. 박현영 씨 딸이니까. 아니에요. 정말 말 안 들었어요. 네. 워킹맘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근데 놀이터에 데리고 나서 확 밀고 푸쉬. 푸 시소 타면서 up and down 이거 한 두 달 아이 자지러뜨리니까 그 영어가 너무 재밌대. 제발 엄마 영어 좀 해주세요. 풀푸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즐겁게 아이랑 액티비티 하면 좋아하는 거에 갖다만 붙여주세요. 다 뿅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의 말씀하신 대로 열정